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두근두근 화성시 SNS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겨진 화성의 명소를 찾아 저희는 화성 습지를 탐방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냅니다. 습지는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인정된 좋은 곳입니다. 습지를 보고 계십니다. 찌 옆에 방파제가 보입니다. 방파제로 화성의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화성의 바다를 탐방하기 위하여 아들이 방파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의 바다가 넘실넘실 파도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정말 파랗고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고 있습니다. 화성 습지는 수원 군공화 이전으로 일어서는 안 됩니다. 화성 습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아들의 그림이 보이고 계시지요. 아들이 화성 습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걸으며 화성의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방파제 끝에서 낚시를 하시는 조사님을 만났습니다. 어항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흰 포말이 끊임없이 방파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정말 파랗고 구름이 빛을 뚫고 오고 있습니다. 바다에 은비녀 갈색 빛깔 같은 은술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파도가 너울너울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사님들의 조항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낚싯배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바다를 몸으로 느끼면서 방파제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낚시 도구를 챙겨서 방파제에서 낚시도 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사진을 찍기 위하여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사진을 찍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날씨가 개이니 바다가 참 더욱 잔잔해져서 쪽빛 바다 물결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요 물대새 및 물새 서식지인 화성 습지는 세계적 수준의 생명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펜션 단지와 다른 관광지가 개별되면 화성 습지를 망칠 수 있습니다. 펜션 단지와 단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화성 습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습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도요새도 볼 수 있고 호주에서 날아오는 철새도 볼 수 있습니다. 조개도 보이고 있지요. 습지는 긴 시간 비행하는 철새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호주에서 오는 알락고리 마도요를 아들이 잘 그리고 있습니다. 화성 습지가 무너진다면 알락고리 마도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고은항 쉼터의 모습입니다. 고은항 쉼터가 아주 관광객에 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낚시도 하고 삶의 힐링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습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많은 공부를 하고 갑니다. 다음에는 낚시를 하러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성을 탐사하시고 영상을 만들어 같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성의 모습입니다.